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1일 있었던 국군이 날 행사에서 한국은 5세대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A와 KF-21의 위용을 선보였습니다. 5,300여 명의 병력과 340여 대의 장비가 참가해 펼쳐진 이번 국군이 날 기념식에서는 한국형 삼축체계 핵심인 벙커버스터 현무가 최초로 공개됐고 죽음의 폭격기라고도 불리우는 미군 핵심 자산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미국에서 바로 날라와 대한민국 상공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날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이 날며 보여준 수증기 응축현상은 보는 이들의 감탄사를 자아냈습니다. 수증기 응축현상은 흔히 전투기가 초음속으로 비행할 때 발생하는 쾅하는 폭발음으로 잘 알려진 현상인데요. 비행기가 음속을 돌파하면서 발생하는 충격파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의 발생 원인은 팽창파 때문입니다. 팽창파 혹은 팽창 충격파는 초음속 흐름에서 생기는 현상으로 어떠한 이유로 공기 흐름이 갑자기 빨라지면 그 경계면에 넓은 부채꼴 모양으로 일종의 약한 충격파가 생깁니다. 이 팽창파를 지난 공기는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밀도와 온도 또한 떨어지게 되는데 물체가 비행하면 항공기의 형태를 따라 흐르던 공기는 속도가 주변 공기보다 더 빠르게 혹은 더 느리게 흐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력을 만드는 날개로 날개 위를 흐르는 공기는 구심력 등에 의해 압력이 낮아지며 속도는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렇기에 항공기가 천음속으로 비행하면 항공 주변에서는 비행 속도보다 느린 아음속에서 초음속에 공기 흐름이 생기는 복잡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때 공기가 가속되는 부분은 음속을 넘어서 위에 언급한 팽창파가 발생하는데요. 팽창파가 발생하고 나면 온도는 급격히 떨어지며 주변 대기가 섭씨 15도임에도 팽창파를 지난 공기는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렇기에 수증기는 순식간에 응축하여 물방울 입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깔때기 모양의 수증기 응축현상입니다. KF-21의 수증기 응축현상이 의미 있었던 이유는 행사에서도 손쉽게 음속을 돌파할 수 있는 기동 능력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현상은 손익붐과 같이 많이 언급됩니다. 손익붐은 고압으로 압축된 공기가 갑자기 압력이 해제되면서 급격한 부피 증가로 폭발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공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고압으로 압축되는가를 알아보면 손익붐과 수증기 응축현상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초음속으로 움직이는 물체들은 그 앞에 공기분자들의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충돌하는데요. 물체에 부딪혀서 튕겨나간 공기분자들이 서로를 밀어 밀려나는 속도가 바로 음속입니다. 그 속도보다 물체가 더 빠르다 보니 튕겨나간 공기와 앞에서 날아오는 공기가 마주쳐서 이런 모양으로 공기가 축적되며 압력이 높아지는데요. 이 경계면이 바로 충격파입니다. 이 충격파 앞쪽으로는 공기가 계속 초음속으로 밀려들어와 고압으로 쌓이고 충격파 뒤쪽으로는 압력이 해제되면서 급격히 부피가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압축공기의 폭발, 손익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익붐이면 다 고막이 터지고 유리창이 깨져야 정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손익붐도 차이가 있습니다. 고압일수록 폭발이 강하듯 물체의 속도가 빠를수록 충격파 앞에 더 많은 공기가 쌓여서 압력이 더 높아지므로 손익붐도 더 강하게 발생합니다. 한편 수증기 응축현상은 고온다습한 공기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질 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고온다습한 공기가 상승기류에 의해 높이 올라가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현상과 동일한 현상입니다. 수증기 응축은 시속 300km 내외의 이착륙 중인 여객기 날개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손익붐과 수증기 응축 자체는 별로 연관이 없긴 합니다. 비행기 날개에서는 공기 흐름이 날개에 가로막혀 날개 뒤쪽을 모두 채우지 못해 저압이 되고 팽창하는 반면 보시는 사진에서처럼 공기 흐름을 가로막는 것도 없는데 전투기 주위에 커다랗게 생성되는 베이퍼콘 현상은 손익붐의 시각화가 맞습니다. 이때 전투기의 속도가 음속보다 늦은 것도 맞습니다. 비행기 날개는 위아래로 볼록한 형상을 하고 있어서 날개 주위를 흐르는 공기 이속력이 빨라집니다. 비행기 동체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비행기 자체는 음속보다 느리더라도 동체 주위의 공기는 음속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대략 마하 0.8부터 비행기 주위 공기 흐름엔 마하 0.8에서 1.2 정도의 아음속과 초음속이 공존하는데요. 이 영역을 바로 천음속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초음속 흐름이 아음속 흐름으로 변하는 경계에서 또다시 충격파가 만들어지고 그 형상이 바로 이 모양인 것입니다. 이 경계면에서 공기가 압축되고 경계 이후로는 급팽창하면서 손익붐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 경우 음속을 갓 넘긴 상황이라 압력차도 크지 않고 작은 손익붐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KF-21에서 수증기 응축현상이 일어난 것은 그만큼 쉽게 음속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증명한 것입니다. KF-21은 최고속도 2200km로 음속의 1.8배에 달하며 7.7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종의 공대공 미사일과 10종의 공대지폭탄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으며 여기에 최첨단 AESA 레이더로 목표물을 실시간 추적할 수 있고 정미사일 등을 신속히 포착하는 적외선 추적장치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스펙을 가지고 현재 유럽 및 여러 나라의 비슷한 기종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국이 국군의 날 KF-21의 놀라운 이용을 국민들에게 선보인 반면 비슷한 시기 인도네시아군도 퍼레이드를 벌였는데요. 그런데 해외에서 이 모습을 보고 황당해할 정도로 한국과 비교가 된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군사 퍼레이드라고 하면 전투기들이 박진감 있게 하늘을 날고 최신형 장갑차와 다연장 로켓 등이 등장하는 등 군사력을 과시해야 하는데 인도네시아군의 퍼레이드를 보면 퍼레이드라고 말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군용기들은 하늘을 날지 못하고 지상에서 탈 것을 통해 그러니까 그 탈 것에 실려서 움직이는 허접한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산 드론으로 탄약을 운반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 역시 매우 허접해 보입니다. 시원하게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 시범조차 보이지 못하는 이런 군사력을 가지고 무슨 자신감으로 한국에게 KF-21 분담금을 내지 않고 공동개발 사업의 지위를 스스로 축소시킨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황당한 수준입니다. 반면 KF-21은 이제 더 이상 인도네시아와 엮일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KF-21은 방산 본고장인 유럽에서 KF-21 관련 기술 교범을 발표했을 정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카이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무기체계 기술교범 국제규격과 통합체계지원 국제행사에서 KF-21 전자식 기술교범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행사는 2003년부터 매년 유럽과 미국에서 경연제로 시행되는 행사로 미국, 캐나다 등 12개국 정부기관과 실무자 8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프로그램입니다. 이곳에서 카이는 방위사업청과 공동으로 KF-21 개발사업 소개와 KF-21 운용 및 정비를 위한 지침 등을 공개했는데요. 항공 군수 분야 국내 최초로 3차원 도해를 적용했고 수출 시 요구되는 국제 규격을 국내 최초로 적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남미의 페루가 KF-21 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페루 공군 수장이 카이와 파트너십에 기대감을 내비쳤는데요. 페루 공군 사령관은 라스팔마스 공군기지에서 열린 페루 공군 이날 행사에서 카이와의 부품 양산 협력을 언급하며 페루 항공우주산업의 큰 기술적인 도약이라고 평가했고 카이와 페루 국영기업이 초음속 경공격기 FA-50용 부품 제조에 협력하며 현지 항공우주 산업 발전에 전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카이는 지난 2012년 페루와 현지 수출형 무장겸용 훈련기 KT-1P 20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최초 4대는 카이, 나머지 16대는 페루 국영항공 정비회사인 세만에서 생산했습니다. 이 KT-1P 수출 계약을 발판 삼아 양측은 최근 FA-50 부품 생산에도 손을 잡았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페루의 전투기 기술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FA-50의 수출 기회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더구나 페루 공군사령관이 직접 카이와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현지에서 추가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페루가 FA-50 20대에서 24대를 7억 8천만 달러, 약 1조 원에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페루 공군은 얼마 전 페루 전투기 도입 사업에 대해 엄격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3개의 국제 제조업체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한국 KF-21과 프랑스 라팔이 주요 경쟁자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일 KF-21이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제치고 전투기 사업을 수주한다면 우리나라 전투기 개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소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